안녕하세요. 타이틀곡 소개해도 되나요? 눈누난나 라는 곡입니다. 눈누난나. 네. 그랬어. 그래서 난 눈누난나. 그랬어 난 눈누난나. 파워풀한 리듬이 돋보이는 힙합 댄스곡인 이번 신곡 눈누난나. 힙한 안무도 준비되어 있다는데요. 신나는데요? 3일 전에 안무를 배웠어요. 3일 전에?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느끼기에 전 천재입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일단 몸을 풀어야 되니까 아직 몸 내가 말 일주일에 이틀 내 3일 전에 가야 돼. 인터뷰 도중 제시를 호출하는 저분은 야 싸이 싸이 아니 월드스타 싸이 씨 아닌가요? 제시의 소속사 대표이자 가요계 선배인 싸이 씨. 그가 제시 뮤직비디오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열일 중이었는데요. 진지하게 모니터를 보는 두 사람 어떤 얘기를 나누는 걸까요? 어떤 조언을 주로 하시나요? 그냥 너답게. 아. 근데 조금 들야하게. 촬영 현장을 찾은 또 다른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. 최근 가요계를 싹싹 쓸고 있는 분이죠. 떴다 하면 화제인 그녀 이효리 씨입니다. 아, 그 쉽지 않은데. 김치가 너도 김치가 상상이야. 빗줄하는 빗줄하는 여자 빗처럼 내가. 제주 댁에서 최근 부캐 린다지로 변신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 이효리 씨. 어쩌다 오. 뮤직비디오에 함께하게 된 걸까요? 요즘 린다지로. 린다. 예. My sister Linda. 이게 너무 고마운 게 언니도 되게 바쁘잖아요. 맞아, 그냥 바쁘죠. 한 방에 언니 내가 연락해가지고 해줬어요. 그래서 나는 너무 고마워요.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. 얘기할 때는 이효리 언니인데 말 춤할 때 여기 때는 린다야. 역시 그 핑크. 아, 몸이 아주 핑크네요.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? 너무 무섭지 우리. 아이 못 시킬 것 같지. 걸크러쉬 뽐내는 이 조합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있죠. 걸그룹 결성하자는 이야기 들으셨잖아요. 네. 딱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? Very good. SNS 네. 가가지고 언니 바로 할게요. 오. 보정 언니한테도 언니 바로 합시다. 어 왜요? 아니 너무 멋있잖아요. Very special 하게 돼요. 왜냐 진짜 폭발하고. 그쵸? 카메라가 부러질 수 있어. You know what I mean? Like 어떻게 될까 이렇게 네 명이 모이면. 아 카메라 broken? Yes. 오. 네 분 한 무대에 서는 날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